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기학 5강 쿨럼의 법칙과 전개세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전자기학에 이제 필요한 것들, 벡터 해석 같은 것은 이제 다 끝내고 실제로 전자기학에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쿨럼의 법칙, 실험 법칙과 전개의 세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럼의 실험 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법칙이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온 법칙인데요. 여기 이제 쿨럼의 실험 법칙하고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하고 아주 유사한 점이 있는데 한번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두 개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알만큼 떨어져 있을 때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크기가 만유인력 상수의 R제곱분의 M1, M2 이렇게 표시되죠. 쿨롬은 전하가 두 개가 있을 때 점전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디어라는 거죠. 크기가 아주 작고 이제 전하량만 가지고 있는 것. Q1, Q2 이렇게 있고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두 전하 사이에 힘이 작용하더라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장난으로도 했고 실험도 해봤을 겁니다. 그 풍선을 이렇게 머리카락이나 옷에 이렇게 문질러서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막 밀치죠. 그런 정성적인 것들은 다 배웠습니다. 또그 풍선을 옷에 이렇게 머리나 옷에 문질렀다가 종이 조각을 이렇게 가까이 하면 달라붙는 것. 그게 다 쿨롬의 힘이죠.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 전하 두 개가 있을 때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으면 힘이 작용을 하는데 그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더라 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쿨롬이 실험을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여기 이제 비례상수가 들어가면 되는데, 비례상수가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등호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비례상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4, 자유공간에서, 요거는, 이거 in free space. 자유공간이라고 합니다. 진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보통 통상, 그냥 공기도 이 프리스페이스에 준합니다. 거의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요렇게 넣어서 이제 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이제 요, 엡실론 제로라는 게, 유전율이라고, 하는데요. 진공 중에서의 유전율. 진공 중, 그러니까 자유공간이라고 표현하면 자유공간에서의 유전율. 퍼미티비티라고 그러죠. In free space. 값은 얼마냐 하면 8.854, 약8.854,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르트 퍼 미터 이런 단위를 가집니다. 이러한 이제 상수를 가지고 두 전하가 있으면 거리에 반비례해서 밀거나 당기거나 하더라. 만유인력은 항상 당기는 힘인데, 저기 쿨롬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하의 부호 양전하냐 음전하에 따라서 같은 부호의 전하끼리는 밀치고 다른 부호의 전하끼리는 당긴다 하는 게 인력과 청력이 둘다 존재한다 하는 것이 이제 쿨롬의 법칙이 뉴턴의 법칙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 이제 보통 이제 대학 물리학이나 물리학을 다룰 때 어떤 물체에 대해 힘을 아주 중요시하죠. 힘을 구하고
그다음에 힘으로부터 가속도 구하고 속도 구하고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힘을 구했죠. 그런데 힘이 아니고 또이 힘을 이용해서 뭔가 좀 유용한 그 물리량이 없을까 하는 것이 전개의 색인데요. 전개의 색에 대해서는 또 다음 넘어가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타이틀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울 게그 전기장의 색인데 고 하기 전에 두 전하를 있는 선을 따라 작용하는 조금 전에 했을 때는 두 전하가 그냥 이렇게 있을 때두 전하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 팩트를 할때 나오죠. 공간상의 한 점을 어떤 그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 점을 이런 공간상의 원점으로부터 표현하면 이 힘이 어떻게 되는가? 전자기학할 때 이런 이제 복잡한 식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말 그대로 복잡하기만 할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힘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이 식이 이 법칙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상황만 달라진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냐 하면 요 사이에 거리를 R1이라고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원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위치 벡터로 표시했다. 그것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여기에 상황을 집어넣어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제 F2라고 표시했는데 이제 1로부터 2가 받는 힘이다. 그런 뜻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1을 집어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1에 의해서 2가 받는 힘은 앞에는 그대로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그두 사이 그두 전하 사이의 거리인데 지금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R12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R12가 되고 요것의 제곱이 되고 전하는 Q1, Q2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식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지금 이게 힘이 벡터로 나타나 있으니까 단위 벡터를 해서 1부터 2로 가는 단위 벡터다. 이제 이게 달라진 거죠.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복잡한 게 있었느냐 하면 표현만 복잡한 거죠.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단위 벡터를 구하게 되는데 단위 벡터 구하면 결국 또 R 1, 2 벡터의 크기분의 R 1, 2 벡터 이게 여기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이걸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또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이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 식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아래 이 식을 많이 씁니다. 이 단위 벡터를 이 크기와 벡터로 하기 때문에 요 값이 여기 들어가면 R 1, 2의 세제곱이 되고 Q1, Q2 하고 여기는 R 1, 2 벡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의미는 그러면 이제 처음보다 조금씩 복잡해졌죠. 그렇지만 우리 머리는 아직은 이게 들어있는 거죠. 간단한 이 상황만 좀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는 요게 좋다. 요렇게 계산할 때 편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굳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는 이것만 하면 충분한데 굳이 이런 좌표 벡터를 써서 표현하자고 그러면 R21이라는 게 1에서 2로 가는 벡터니까 벡터 할때 배웠죠. 이 벡터는 이 벡터 빼기 이 벡터다. 이거 빼기 이게 이거다. 그래서 R2 빼기 R1 1이다. 이것이 그냥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4파이 입실론 제로 R12의 세제곱 R 2 빼기 R1의 크기의 세제곱
분의 Q1, Q2. R12는 그대로 R2 빼기 R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워야 될 공식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벡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황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복잡하게도 되고 하는데 복잡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죠.